네, 안녕하세요. 빨간지구입니다. 레몽레인이죠. 올해 마지막 상장이고 코넥스 이전 상장입니다. 네, 공모가는 밴드 상단 초과해서 15,000원이었고요. 수요측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일반 경쟁률도 2,000원이 넘어갔고요. 기준가는 15,000원에서 시작될 겁니다.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기준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고 일반 공모랑 네, 코넥스 이전 상장 시 상장 직전 가격이 코넥스 종가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 지금 공모가 15,000원인데 28,800원이죠. 이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장 당일 기준가는 공모가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몽네인 기준가는 15,000원이고요. 만약 이 같은 경우 아닐 때는 코넥스 이전 상장일 경우 상장의 기준 가격은 전체 주식수를 코넥스 시장 가격 곱하기 공모 모집존 주식수 플러스 신규 모집 곱하기 공모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식의 의미는 공모하는 주식의 가격 그리고 기존 주식의 가격을 더해서 총 주식 다 평균을 나눴다. 그러니까 공모를 많이 하게 되면 이쪽으로 공모가로 가격이 갈 거고 기준가가 이쪽 가격이 높다 그러면 기준가가 이쪽으로 가겠죠.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네, 30% 높기 때문에 기준가는 15,000원이다. 네, 기준가 15,000원에서 만약에 뭐 따블이 가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39,000원까지 들어가겠죠. 총 주식수 620만 주에 시가총액이 935. 유통 가능 비율이 높죠. 41%. 네, 코넥스 이전 상장 특징이 높다는 거고요. 기간 의무 보유 하락 비율이 코넥스 이전 상장일 때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조금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거. 네, 빨주비가 0.83. 네, 우주사주는 없었고요. 기간 의무 보유 하락 수량은 30만 주 정도 됩니다. 일단 총 400만 주, 400억 정도 되죠.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유통 가능 물량 분포를 보면 벤처 금융 이쪽이 네, 한10% 정도 되고요. 기타 구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한17% 됩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이 14%. 소액 주주 비율이 굉장히 높죠. 17%. 전체 물량 17%면 전체 물량이 약한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사실 160억은 전체 금액에서 근데 뭐 일단은 크진 않은 금액이죠. 문제는 그 구주 160 물량이, 네, 15,000원 이하에 나오거나 저가에 나온다 그러면은, 일반 배정 주식수도, 네, 투매가 나올 거고요. 네, 기간 배정 주식도, 기간이야 뭐 어떻게 판단할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네, 가격이, 굉장히 정해지는 게, 그게 시가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량배가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최근 5개월 그 레몽네인 가격대를 보면은, 네, 매물대를 보면 22,000원이 뭐 약간 넘고요. 네, 그 위에 한 28,000원 선. 네, 이 정도가 같고. 그게 이 박스권에서 네. 물량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 매물대라는 게 올라갈 때도 벽이 되지만 이 위에 가격이 있을 때 이게 내려갈 때도 네, 지지대 역할을 해 주죠. 만약에 이 정도 가격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27,000원, 8,000원 선에서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네, 주저앉을 수 있고 주저앉고 힘 있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최근 가격대를 보면 네, 2만 원 언더에서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재무제표를 봐도 네, 뭐 계속 이익은 나는 상태지만 네,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네, 12억, 14억, 31억, 올해 뭐 20억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그게 폭발적으로 뭐 히트작이나 네,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구주주들이 네, 이 가격을 내 시가를 얼마를 인정을 해주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